저의 육상 인생에 아식스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. 처음 육상을 시작했을 때 모든 제품이 아식스였습니다. 그때의 느낌은 쿠셔닝과 안정성이 좋은 신발도 가볍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죠. 달릴 때 발목이 휘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안정화 라인 중에 아식스 젤카야노 29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처음 신고 뛰었을 때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해요. 뭔가 내 것 같은 느낌? 발도 편하고 또 제 런닝이 인생 첫 5km 마라톤 경험도 이 젤카야노랑 함께 있어요. 주로를 주름잡던 젤카야노의 명성을 긴 세월 동안 지켜봐왔고 휴피팅을 통해서 과회내하는 수많은 언어들께 추천해서 젤카야노의 팬을 만들었죠. 젤카야노는 22년도까지 풀마라톤 준비부터 대회까지 모두 신었어요. 또한 시리즈별로 일상복과 잘 어울리는 컬러는 추가 구매하여 일상생활, 출장 등 오래 걸을 일이 있을 때도 신습니다. 중장거리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 주로 신게 되었고 트레이너로서 일상 속에서 퍼포먼스가 필요한 시범과 운동이 필요할 때 주로 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. 제가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7, 8년 동안 젤카야노를 신고 운동했습니다. 마라톤이라는 운동 특성상 장시간 달려야 하기 때문에 발이 편안하고 하체에 무리가 적은 러닝화를 신어야 합니다. 젤카야노를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. 사실 카야노는 신어본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. 아무리 좋은 점이 많아도 경험하지 못하면 잘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